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해 동안 새벽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새벽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또 축복하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가슴 벅차고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물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심령을 순전한 저지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노회한 종교인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 일생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노회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에 빠삭하고 이런저런 피할 길을 알고 그리고 뭔가 둘러 애둘러가는 말로 무장된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라앉아 있는 종교인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피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순전하고 타오르고 고백하고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것처럼 주님과의 한 해를 다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감동 없이도 그냥 젖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불행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새해 또 창세기 말씀을 나눌 건데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것입니다. 예배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찬양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슨 관계자처럼 처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은 성도까지 관계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도자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 곁의 여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시름을 잇는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 가쁜 호흡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새 기쁨으로 성전을 향할 때 가슴이 뛰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는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천성을 향하는 기독자의 영성이고 또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고백이 있고 자기의 카드를 먼저 보이는 그러한 순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원함에는 거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정한 것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말라기 이 앞선 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하는지 시험하여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여보라. 우리는 그러기로 작정했고 주판알 튕기지 않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로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비전과 소원을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대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앞에 그런 비전어리들이 되시고 어제도 우리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수련회 때문에 방문해서 만나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 인생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계획들을 세우자. 턱 없는 것을 그냥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이 이루실 일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 또 바통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디아스포라와 독일 땅과 유럽과 다음 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그건 우리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살 전망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여기에 있는지라고 주님이 물어본다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요한에게 밧모섬의 하늘을 열어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글쎄요 예수 믿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아젠다를 열어보이시고 네가 무슨 꿈을 꿔야 하는지 아느냐 네가 왜 여기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저희가 송구영신 한 해를 마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 또 따뜻한 언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당신 덕분에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우리의 결단과 서원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년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의 길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소모품으로 써먹은 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있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에게 시편 18편이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 18편의 고백이 다윗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천년의 사랑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응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응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살면 항상 원망할 말을 찾습니다. 13절, 14절은 예, 대표적인 종교인의 원망, 무신론적인 원망, 범신론적인 원망, 불가지론적인 원망 같은 것입니다. 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예, 비만 안 와도 하늘에다가 손가락질하는, 비만 많이 와도 하늘에게 원망하는, 감기만 조금 오래 가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조금만 기다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허망한 생각입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해. 하나님은 심중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깔에서 어두워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빛깔에서 어두워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빛깔대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방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방향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유익입니다. 우리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가장 핵심이 순방향으로 바뀐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느끼시지 못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에서 이 자연인의 모습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혹은 교회생활을 하면서 늘 걸려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가 부정적인 오멘, 부정적인 어떤 그 징조와 조짐, 부정적인 마음의 기류, 예, 이것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데 이 다시 복음 DNA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런 영적 습관을 훈련하는 가운데에서 예, 순방향 인생이 된다는 거.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주는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좋은 기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혹은 뭐 시베리아 한류의 영향으로 그래서 영하 50도가 내려갑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기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순방향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같은 생각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그러다 보니까 백가쟁명이 되는 거죠. 누구나 믿음은 다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내 믿음도 존중해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람 잘 날이 없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그래서 항상 토론하고 회의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은 그들 안에 끊임없는 시련과 풍파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늘 역방향의 인생이, 예, 그들에게 역린이 있다는 거죠. 늘 이 비늘이 바깥 방향으로 서고 또 그들에게 가시가 걸리고 생채기가 나는,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시험이 있고 풍파가 있지만 우리는 순풍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시너지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예,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예, 한 방향으로만 가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언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짐짓 비장하죠. 그런데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헛되고 순교자의 신앙,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현극의 길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예수님을 짐짓, 예, 하기도 힘든 일을 하는 그런 고난의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세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지금 넣어줬잖아. 네. 주님이 같이 계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선물을 받죠. 그 은혜 안에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방향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대표적인 역방향 사고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무신론적 사고, 범신론적 사고, 불가지론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귀납적이라고 얘기하고 변증법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인 논리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습니다. 제가 초등학문의 논리에 빠져서 한때 이런 쪽의 끝판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이 꼬이고 말이 꼬이고 표정이 꼬이고 마음의 중심이 꼬이고, 예,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습니다. 예, 찔레꽃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열매가 나지를 않습니다. 가시던 뿔에서 열매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음을 순전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전한 처음 하나님과의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저런 미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서적 많이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서적 주로 탐독하면서 거기에다가 영성 두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보이죠. 감사하게도. 그런데 보면 있어요. 스스로 신앙서적 찾아서 읽고 예, 유튜버 신앙, 여기저기 교묘한 말씀들을 찾아다니면요. 예, 거기에서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영성은. 네. 중심이지. 그리고 말씀은 먹는 거지 말씀은 생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함정에 빠져서 두루뭉실하고 교묘한 말 가운데 숨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서적 많이 보지 마세요. 보더라도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하 순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래야지 그 논리에 빠져들면 나의 끝이든지 예수의 시작이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거든지 네. 사변에 빠지면 결국은 사변의 끝은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교만한 자가 복되나요? 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나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나요? 그런 쪽으로 다 몰고 가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었습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예와 아멘이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덫과 늪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놓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주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예. 주님의 날 그리고 주님의 시간, 이건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시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인치신다. 예, 태광거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다. 이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양육받는 성도들이 복음의 양육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다 복음 안에서 깊은 체험, 순전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가 되고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멀어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뜨거운 불가 같은 체험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고 따라갈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기억만 가지고 몸만 불편하게 와 있는 그러면 예배가 노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 뜨겁게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통교회 되고요. 늙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13절, 15절의 질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서적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기다가 서점 차려놓죠. 그래서 신앙서적 사다가 깔아놓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시간마다 예, 불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저도 그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리고 무릎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옵션입니다. 아까 13절에서 15절의 옵션은 첫 번째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예,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예, 그것은 추수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 그동안에 이 소선지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산의 날,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둡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는 살라버릴 거예요. 열매가 아닌 것들은 다 구별을 해서 잘라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가지치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은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리라. 쓸모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소원, 알곡은 잘 거두어서 알곡을 구별해 놓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불같은 것으로 지나가 보니까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금이나 은같이 보배로운 것이 없다면 전부 다 살라져 버려질 것입니다. 버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은혜 없던 시간들은 하나도 건질 게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10년 세월이 무익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싸그리 송두리째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1절의 옵션이고요. 2절의 옵션은 우리가 암송한 구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의지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젖과 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에게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낙심한 마음으로 면피하듯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며 그리고 그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야라고 기뻐하고 또 순전하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쭉정이를 태우는 불사르는 불이 아니라 치료하는 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순전한 마음, 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예,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이 가볍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예, 육신의 발이 언제까지나 가벼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발도 가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60에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의 얘기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사람의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적을 세우십시오. 예, 적어도 80까지는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쓰임받겠다는 목적을 세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대표 모델 예배자가 되겠다는 목적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불용설입니다. 이거는 성경 밖의 이야기죠. 안 쓰면 퇴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은 축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예. 주님 앞에 한 해를 계획하면서 예.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 여름 휴가 계획부터 세워놓고 한 해를 세우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 포스트에다가 박아놓고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몰아주실 축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부터 비워놓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그렇대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부터 비워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excuse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대요? 휴가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부활절 휴가 가는 주간이고요. 성탄절 휴가 가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공치고요. 겨울도 공쳐요. 왜냐하면 한국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 시간을 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을 넓게 쓰자. 폭넓게 쓰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는 싸움과 전쟁에 능하신 주입니다. 그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는 파수꾼의 경성함을 뛰어넘는 그런 깨어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수록 하나님 의지할 일 더 많습니다.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다른 디아스포라가 어떤지 한국의 교회가 어떤지 유럽의 교회가 어떤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면 나도 깨어있겠다. 너희가 헌신하면 나도 헌신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으로 보응하고 싸울 곳이 없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한 해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품어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의 부응이 있기를, 찬양의 부응이 있기를, 기도의 부응이 있기를, 말씀의 부응이 있기를,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부응이 있기를. 300교회 또 디아스포라의 영광 얘기할 때 성도들이 다 아멘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때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할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주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너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